경험한 교회와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한 부유한 여인입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서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에 찾아간 집도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실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마가가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치는데 그도 혼이불로 몸을 감싸고 도망가다가 이불을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댔던 바로 이 사람도 또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삼촌 바나바가 마가를 볼 때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아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세워주고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하나밖에 없는 이 조카 마가를 이 여행에 참여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여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겨내는 훈련을 좀 나가도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와 삼촌의 이런 기대를 마가는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마가가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제일 먼저 간 것은 사실 자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구브로섬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도착하니까 마가를 알아보고 바나바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들을 굉장히 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선지자를 징계해서 소경이 되게 하고 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가는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선교의 여정이라는 게 그렇게 순조롭기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을 때 이미 초여름이라 요즘 우리처럼 더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에어컨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터키 중앙고원지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은 또 지형도 험할 뿐만 아니라 산적대가 또 출몰한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가는 더 이상 고난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행과 헤어져서 예루살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돌아온 아들을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 왜 돌아왔지? 엄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이후에 마가는 순교자들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용감한 사도들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 마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일로 인해서 자신 때문에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이 막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목숨을 건 선교 여정인데 이 마가와 같이 저런 나약한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과는 달리 어떻게서든지 삼촌 바나바는 그 조카 요한 마가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결별하는 것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겠죠. 마가 요한의 행적은 골로새서 4장 10절 또 빌레몬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때는 이미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도 하고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의 안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 마가로 인해 절친했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던 바울이었는데 마가가 성장한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을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삼촌 바나바와 베드로의 관심 속에서 신앙이 자란 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 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가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 이 마가의 재능, 이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게 되는데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서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전도사역을 할 때 마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마가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베드로에게 드는 주님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마가가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마가가 경험한 교회, 그 교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 마가가 바라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는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곳이에요. 마가는 교회 안에서요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막 자기를 바울이 안 돼. 저 녀석은 저 엄마 백 믿고 삼촌 백 믿고 그러는데 저 녀석은 기본이 안 됐어. 어려우면 포기하고. 바울은 그걸 다, 마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는 방치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상황의 절정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일어났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했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도 없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도 필요 없다. 무엇이든지 돌봄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돌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요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린 시절 바울로부터 외면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버림당함의 상황으로부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은 삼촌 바나바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격려와 관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관심 속에서 요한 마가는 차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가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때로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 그들을 고치고 함께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참된 주님의 사람들로 책임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속에 찾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자신들만을 위한 안전한 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마가가 살던 당시 교회는 세상의 도전으로 인해서 늘 숨을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하면서 늘 숨을 곳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을 가르쳐 세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가르치고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우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장애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이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연약하다 평가하고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사람을 소외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변화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그 확신 있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여전히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확신 있는 믿음,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증거 속에 표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나약함을 돌아봤습니다.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그 지난 시절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인가. 주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던 그 바울에게 나는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던가. 아마 이것을 회상했을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여전히 주의 능력이 역사. 교회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면 이전 마가의 모습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나바가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인데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정도의 신세입니다. 교회의 실력자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역에 힘있게 참여하지 못한 마가의 모습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마가는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삼촌 바라봐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돌봄을 그 돌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각 같지 못했던 선교사로 변해서 그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로 그 교회는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됐습니다. 올해 초 21명의 코픽 교회 청년들이 IS 대원들에게 순교를 당할 때 그 사진입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아주 담담하게 써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건 어느 교인이야? 어느 교회길래 저런 저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당당할 수 있어?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집트 코픽 교회라는 거예요. 이집트 코픽 교회? 누가 세운 교회야? 놀랍게도 요한 바가가 나왔어요. 요한 마가는 이집트 코픽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이후 역사 속에서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 말살하려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했길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도 다르단 말인가? 누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누구의 말씀, 전통이라든지 어떤 형식과 상관없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2000년을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요한 마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그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그의 숨결을 찾아보고 느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리고 흥분돼서 전하는 말씀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왜 마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왜 나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이 무릎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너무나 초연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야,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른 무엇? 바로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습관이나 전통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가끔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 중에 저한테 막 목사님 거기 십자가 좀 하나 걸어놔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 좀 분위기가 좀 그럼 교회 같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위기 좋지요. 기도하는 폼에 익숙해 있습니다. 교인다운 폼 잡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실제 믿음, 거기에는 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삶 자체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믿음,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입으셨던 옷조차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을 따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을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마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공회로 끌려가시던 날 밤에 몸에 폐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혀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요.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에 대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분을 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찾아오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머무는 것을 보았고 승천한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그가 본 것이 뭔지,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어른들이 열심히 하고 뭔가 기도하고 뭐 번쩍번쩍, 이거 신기합니다.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됐을 때, 그가 어렸을 때 보고 경험했던 그 사건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큰 감동과 확신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이단으로 정대되고 이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에서 잊혀져가던 교회였습니다. ISIS에 의해서 ISIS가 사륙하면서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전파를 타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이 교회를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고동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의 살아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때 자신의 믿음이 받쳐주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도울 때에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목격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확실히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지 나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타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교회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난 한주 우리 교우들이 카톡방에서 삶을 나누는데 참 우리가 징하다고 하나요? 나를 넣어줄 건데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고난 현장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정말 못 살겠다. 아유, 왜 이러면 또 고장나? 왜 빨리 안 고쳐줘? 예수님은 그런 삶의 고난 현장에서 그거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 고난 삶의 현장에서조차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의 삶 속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했던 환경이 등장합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가다가 중간에 야이로 그 혈루증 든 여인 때문에 뭐 지체하다 보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예수님 이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죽었다. 이미 상황 끝난 내 삶의 이런 상황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때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마가의 믿음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들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절망 중에 말할 때도 주여 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세요. 뭘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마가의 믿음. 교회에서 배운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하라 가르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 모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카톡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모든 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음란하고 최만한 시대라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세상을 평범하게 서술합니다. 길라마가는 특별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강조합니다. 마가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 믿음의 능력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성도들의 모습,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섬겼던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가 인도하며 섬겼던 교회, 외삼촌 바나바가 섬기며 함께하였던 교회에서 만나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신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능력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귀찮아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의 세대들이 지금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어떻게 도움 좀 줘보세요. 이렇게 외치고 절망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게 우리와 함께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